인천만을 응원하고 인천 유나이티드만을 소개하는 프로축구 유일의 편파 매거진 프로그램 유나이티드 매거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편파 매거진이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뭐 어쨌거나 저희는 편파로 하니까요. 지난 시간에 반응이 아주 매우 뜨겁습니다. 1회 방송이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데 박지영 아나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첫 방송이라 사실 제가 그날 긴장을 좀 했었는데요. 티가 많이 났었나 봐요. 오늘은 긴장 풀고 편안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은지 아나운서는 거금을 들여서 머리까지 바꾸고 첫 방송에 임했었는데 네. 트위터에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면서요? 네, 원래 머리 스타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았었나 봐요. 그 트위터에서 여러분들이 아, 그 유나이티드 매거진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쪽지도 보내주시고 참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아주 반가운 얼굴, 인천 유나이티드의 주장, 우리들의 영원한 캡틴 배우성 선수가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우성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어떠신가요? 오늘 인천 유나이티드 매거진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느낌 네. 어떠신지요? 경기에서 느꼈던 새로운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긴장. 편안하게 오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오늘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저희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박지영 아나운서. 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세 번의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 장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죠. 네, 저는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신 배우성 선수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문학경기장은 꿈의 경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에 아름다운 치어리더들이 등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의 K리그 경기와 한 번의 컵 경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세 경기 모두 제가 직접 경기장에 찾아가서 지켜봤습니다. 이 선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아왔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홈 경기 개막전이 열렸던 경기장 모습입니다. 네, 인천 최대의 적수 제주와의 경기였는데요. 경기 전에는 인천의 간판 스타 유병수 선수와 제주FC 김은중 선수의 맞대결이 예상됐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병수 선수가 아닌 유준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참 의외였어요. 유준수 선수가 선발에 들어가고 네, 유병수가 안 나오는데. 미술과 함께 폭죽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네, 홈경기 개막전답게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러 직접 경기장에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모두 27,800여 명의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인들도. 네, 카파지 선수 측면에서 날아온 공을 헤딩해보지만 안타깝게 골키퍼가 막아냈네요. 카파지 선수죠. 네, 안타까웠네요. 들어가는 좀 이 호흡이 약간 어색한 점이 있고 또 이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어색한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네, 허정무 감독의 말처럼 아직은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부정확한 패스로 골문 앞으로 공을 몰아가는 것이 힘겨워 보이네요. 아, 지금 자 오프 좋았어요. 아, 좋은 기회인데요, 저거. 유조, 아이고, 저게 골대를 맞구나. 배우성 선수 또 들어간 줄 알았죠. 네. 저게 들어갔으면 홈경기 첫 골인데요. 네, 인천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유병수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이날 유병수 선수가 이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번번이 골문 앞에서 좌절됐었죠. 팬들이 많이 아쉬웠겠어요. 유병수 선수. 밸런스가 네. 아 빛을 보니 그런 순간 그래도 다치면 안 되죠. 머리 맞고 유병수 유병수 잡긴데요 저게. 아, 유병수 선수 아깝죠. 얼마나 본인은 아쉬웠을까요? 결국 기회를 만들어내고 결국 스트라이커가 할 일이 기회를 만들어서 슛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유병수 정말 인천의 네. 혼입니다. 인천의 혼. 아니요, 골을 못 넣었으니까 뭐 제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후반에 교체에 들어가면 당연히 골을 넣거나 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플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찬스를 놓쳐서 좀 아쉽게 생각해요. 네, 후반 36분 인천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네, 측면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유병수 선수가 이 슈팅으로 연결해봤지만 수비를 맞고 나왔고요. 이를 다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나온 세컨볼까지 처리하는 유병수 선수가 나왔는데 자. 아, 저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관중들 일제히 탄성을 지르면서 K
개막전 첫 경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거든요. 배우선 선수께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원정 경기에서 아무래도 네. 패가 있기 때문에 이만한 마음과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처음 경기할 때. 첫 경기 패배 이후에 제주하고 두 번째 경기를 했는데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어요. 특히나 제주 공격수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김은중 선수든지 특히 백이종 선수가 몸돌림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온 것이 적절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후반전에 저희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유병수 선수라든지 선수들한테 많은 기회가 왔는데 아쉽게 골론 연결을 못했습니다. 혹시 제주 경기에서 후반전에 강수일 선수가 네. 등장한 거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강수일 선수 원래 인천에 있다가 네,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부산에 있다 오셨으니까 또 그런 네. 느낌에서 또 다른 느낌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사실 저도 상무에 있으면서 부산에 원정 경기 가면 왠지 좀 편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팬들한테 좀 야유를 좀 들었다고 소리 들었어요.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강수일 선수 아주 좋은 선수였고 우리에게 아주 큰 공을 세운 선수였는데 팬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두 번째 경기를 좀 보죠. 컵대회 경기였는데. 네, 두 번째 대전과의 경기입니다. 하겠습니다. 4번 디에고, 6번 대효성, 20번 정인원. 10번 유명 선수까지 선발 출전했습니다. 감독은 허정모 감독입니다. 자, 경기가 시작됐네요. 자,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네, 전반 38분경에 정인환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김영훈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렸고요. 김영훈 선수 이를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영훈 선수. 어떻게 보면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골이죠. 네. 후반전입니다. 코너킥 상황이죠. 아, 코너 상황. 코너는 골이거든요. 네, 첫 골의 주인공 김명훈 선수가 오른쪽에서 힘껏 걷어차올린 코너킥. 네, 대전 수비 맞고 흘러나오자 유병수 선수. 그렇죠, 유병수 선수. 그대로 골문으로 차넣었네요. 그렇게 이렇게 각을 트는 그런 공.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유병수가. 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공을 보내는 거죠, 저게. 그렇죠. 맞고 들어갔으니까. 반대편인데 반대편 잘 봤어요. 네, 후반 26분 인천이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유병수 선수. 네,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카파제를 향해 가볍게 툭 쳐올린 패스를 카파제 선수 침착하게 마무리했네요. 지금 템포를 잡죠? 네, 팬분들 신나겠어요. 골 완전히 속였어요. 왜냐면 아까는 니어 포스트를 안 보고 팍. 아, 경기가 종료됩니다. 네, 이날 경기 3대 0으로 인천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20일에 있었던 대구와의 경기입니다. 인천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날 오전까지 비가 와서 열악한 날씨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요. 네, 다행히 경기 시작 전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인천이 경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네, 관중석에는 지금 많은 팬분들이 인천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경기 몇 대를 예상하세요? 2대를 예상합니다. 인천 승리 무조건. 인천 유년 선수 외국인 선수 중에도 바야바 선수도 네. 많이 뛰어나고 인천 선수들이 지금 새로 선수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그래도 지금 팀워크가 컵대회부터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승리 확실합니다. 인천 선수 화이팅! 네, 지난 대전과의 컵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린 김명훈 선수 슬슬 몸이 풀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구가 전반 28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을 터뜨렸죠. 상당히 저 불만족스러운 그런 경기였고 우리 선수들이 좀 그 대체적으로 좀 몸이 무거운 형편이었고 처음에 실점 자체가 좀 어이없는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고전한 사실 수비 위치에서는 저런 부분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배영수 저기 있는데 다리까지 뻗었는데 공이 안 막히네. 아깝습니다. 네, 지금 전반전 시작한 지 30여 분이 지난 상황인데요. 우리 인천이 대구에 1대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수들 더 힘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천이 빨리 골 넣었으면 좋겠어. 유병수 화이팅! 컵대회에서 우리가 대전한테 3대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짜임새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시리백이 전혀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대 앞에서 어물어물거리는 게 우리가 너무
그 상황을 갖다 대처하지 못한다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전에 좀 잘해서 3-1이나 4-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격에 나선 인천. 전반 종료 직전에 디에고 선수 덕분에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죠, 저때. 네, 전반 종료 1분 전 디에고 선수의 그윈 같은 슛으로 팬들의 함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강한 슛이 다시 한 번 나오죠. 아, 대포 같은 슛이죠, 저게. 네,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아,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진짜 무회전이라는 게 보이네요. 회전하지 않는 거. 네, 후반 22분에 유준수 선수가 슛을 시도했지만 상대팀의 헤딩으로 안타깝게 끝이 났습니다. 아, 열렸어요. 짧게 헤딩! 배우 선수죠, 지금. 너무 된사 배우 선수입니다. 저게 골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배우 선수! 아래 맞췄어요, 근데. 네, 결국 양팀 모두 추가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아쉬운 결과인데요. 아쉽게 경기 1-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어떠세요, 선수? 네, 뭐 무승부긴 하지만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도 결정을 못 지어주는 바람이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 선수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경기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홈 3연전의 경기 내용을 다 보셨는데 배호성 선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성적이 이렇게 지금까지 네 번의 경기이긴 합니다만 한 1승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적이 매우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느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홈 3연전에서 그 리그 경기가 두 경기 있었는데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겼어야 할 경기인데 못 이긴 게 상당히 아쉽고요. 특히나 그 대우전 같은 경우는 2연전 치르고 세 번째 게임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몸이 좀 무거운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경기력이 그 전 경기만 못했죠, 많이.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디에고 선수 지금 첫 골 터뜨렸잖아요. 네. 디에고 선수하고 관계는 어때요? 디에고요? 네. 디에고는 감에서부터 아주 붙어서 지냈습니다. 아, 그때부터. 예, 감독님이 또 원하시는 게 소통을 원활히 하는 걸 또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같은 위치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밥 먹을 때도 같이 있고, 예, 그랬습니다. 디에고 선수가 첫 골을 넣은 다음에 인터뷰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오늘 경기 시작 전에 골 넣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A gente sempre sonha, né? Sem dúvida alguma, né? Quando estava concentrado, a gente sempre imagina uma oportunidade dessa, né? Tanto bola parada quanto bola rolando, mas é só quando acontece mesmo é que cai a ficha, né? E graças a Deus pintou uma oportunidade ali, eu tive a chance e fui feliz. Tem o Capa, né? Que me deu um passe, né? Que me deu mas aquele ali fala pela que é uma jogada ensaiada que a gente sempre já fez nos treinos, né? Inclusive o técnico mesmo, ele. Sempre que tinha cobrança de falta nos treinos, ele colocava eu para fazer aquela jogada e graças a Deus hoje eu fui feliz e acabei fazendo gol. Diego 선수가 사실 수비 위치에서 골을 넣게 되기까지 수비 선수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쵸.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죠. 박정은 아나운서 이게 뭘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손은지 아나운서 이건 뭘까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배우성 선수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디에고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리고 나서 팬들하고 우리 선수들한테 돌린 기념 떡입니다.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어때요? 떡 좋아하던가요? 네. 떡이에요, 떡. 와. 자, 이렇게 해서 3연전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 디에고 선수 첫 골 터뜨린 기념의 떡까지 보여드렸는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인천 유나이티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엔젤스 치어리더 분들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2011년 프로축구공원의 꽃 치어리더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네,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엔젤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홈경기 때마다 하프타임, 휴식 때 화려한 응원 댄스를 선보이고 있죠. 네, 또 하프타임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벤트를 진행하는 안방만인 역할도 하게 되고요. 인천 문학경기장에 찾는 관객들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엔젤스 천사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유나이티드 매거진에서 꾸준히 치어리더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아저씨 팬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저는 치어리더분들이 꼭 축구장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해왔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치어리더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치어리더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34, 24, 33, 36?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역시 아저씨들은 단순합니다. 박주영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얼굴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인천 유나이티드의 천사들. 한번 만난다면 손 한번 흔들어주는 게 좋겠죠? 앞으로도 저희는 치어리더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말 가슴이 뛰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배우성 선수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간단한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장, 우리들의 캡틴 배효성 선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비밀에 관련된 질문부터 드릴까요? 네. 배효성 선수, 발이 매우 크다면서요? 네. 항공모함과 비교되던데 300mm 정도 되는 축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 300mm는 아니고요. 네. 290mm입니다. 아, 거의. 와, 그래도 크네요. 저는 그 굉장히 간단한 에피소드를 알고 있는데 맞는 구두가 없어서 정장에 운동을 하시는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사실 운동 선수들이 구두 신을 별로 없어요, 일이. 그런데 제가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신었던 구두가 있었는데 그걸 집에 놔뒀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미디어데이에 가야 되는데 정장했고 구두를 막상 살려니 그 대리점에는 진열돼 있는 구두가 없고 네, 다 주문 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즐겨 신는 운동화를 신고 네, 갔던 그런 적 있습니다. 지금은 있으시죠? 구두가? 아예 준비를 못했어요. 네. 네. 장만하셔야겠네요. 네. 네, 상무팀에서 군복무를 하시고 바로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적하게 된 게 내 네. 축구 인생에서 터닝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인천에 온 것만으로 충분히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고요. 인천이 지금 지역 특성상 서울, 수원 가까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올 9월 말이죠. 9월쯤에 숭의 전용 경기장도 생기고 한국에서 최고의 전용 경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한테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네,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적함과 동시에 주장이 되셨는데요. 이 주장과 그냥 선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부산에 있을 때, 상무에 있을 때 부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큰 영향은 없었고요. 주장을 되고 나니까 상당한 그 책임감이랄까? 예, 정말 어깨에 뭔가 좀 얹어놓은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많이 부족하지만 저 올 시즌 새로운 인천을 위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누군가요? 국내 선수는 역시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홍명보 선수, 예, 지금 감독님이시죠. 예, 그 해외에는 칸나바로고 이탈리아 수비수입니다. 예. 수비수로 활동한다라는 게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야속하거나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수비수는 어떤 입장의 선수인가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수비수는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예,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요? 네,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네. 오, 누구랑 닮았나요? 연예인? 여자친구요?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연예인 아니신 거예요, 혹시? 연예인이신 것 같은데? 네. 누구랑 닮았나요? 이나영? 이거는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프로에 와서 예, 처음 베스트로 나간 경기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부산에서 서울하고 예, 처음 예,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허정무 감독님과 함께하는 선수 생활에 혹시 불만은 없으신가요? 네, 불만은 절대 없고요. 네. 네, 절대 없고. 감독님께서 제가 오기 전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엄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와서 느껴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을 못 느꼈고요. 선수들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예, 항상 배려해 주시려고, 예, 많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프로축구 선수라는 것이 팀을 이적하게 되면, 아까 강수일 선수 얘기도 했었는데, 네, 팀을 위해서 최대한 공헌해야 되는 직업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마음가짐이 누구보다도 다를 수 있는데 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어린 선수도 상당히 많은데 첫 경기부터 좀 팬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제가 보기에도 선수들이 느끼기에도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도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께서 좀 아직 리그에 승이 없는데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꼭 승리로서 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팔이 빨간 안장을 차고 있는 비호성 선수의 네, 그 팔목이 잘 보입니다. 비호성 선수 수고하셨고요. 무엇보다 경기장에서 아주 힘차게 뛰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매거진 국내 유일의 편파 매거진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녹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잘 된 것 같아요? 박주영 선수. 네, 오늘은 그래도 첫 방송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서은지 아나운서 어때요? 네, 저는 앞으로 선수 초대석에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배효성 선수는 처음 참여하셨지만 어떠셨나요, 기분이? 네,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었는데 네. 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편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매거진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시청 소감을 인천 유나이티드 트위터나 제 트위터에 남겨주세요. 제 것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인천 유나이티드를 응원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인천 문학경기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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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We don't want to get a job. We all need a decent rock where it's all kicking off. Baby, it's alright.